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팬텀 1일차 등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는 있고요. 데르니 에카르트, 보보 방에 공공 방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은 무기를 가야 될 텐데요. 무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아, 이거? 의견 받습니다. 쌍레 띄우고 나중에 더 팔자고. 간지야, 위대미안의 쓰레기 같은 옵션이긴 하지만은. 아, 케인 무기요. 아, 케인 무기 제가 생각해놓은 거 있었는데, 아, 그게 두개다 날라갔어요. 보여주자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보보방의 공공 럭셔리. 처음에 이거 생각했는데, 팬텀 시작할 때좀 사면은 안 팔려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샀다가 날려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두 번째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 아, 이것도 샀어야 됐는데 참 아니랬습니다. 아니랬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아, 그거 샀어요. 아, 나도 기말로 가격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었나? 그랬던 것 같아. 아, 220선이면은. 아, 아래점을 내가 돌려야 된단 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지? 야, 아래점 돌려야 되는데. 아하, 난해하군요. 난해하네, 정말. 아, 115억짜리, 저 그거 안 산다 그랬어요. 115억짜리는, 저도. 귀말 했었는데, 안 산다 그랬어. 아, 이거 파는 사람 아닙니까? 220억? 아, 의견 받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아케인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제일 크긴 하죠. 의견 받겠습니다. 구매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의견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까? 롤 12파폴 사라고? 있어야 사죠. 아래점 내가 돌려야 돼. 얼마 될지 모르고. 아, 저 아케인 주인이요. 주인 바뀐 거 같은데? 원래 가해 9였는데 8로 바뀐 거 보니까.
잠깐만요. 그 사람 거 아니구나. 야, 그래? 기어. 아, 그냥 살까? 아랫잠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야, 애매하네. 야. 아, 나는 그냥 앱설 쓰고 싶었는데. 아, 이거 연락 됐습니까? 얼마 해준대요? 150억에 달라고 그러십시오. 아, 안 되겠어. 아, 이거 원하는 가격? 글쎄, 사면 얼마에 사요, 그러면? 아, 그냥 살만하지 않아요?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에디 때문에, 아. 고민된다, 나는 솔직히 말해. 난 살만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 250, 20억 원쯤. 아, 200억 한번 연락 주십시오. 200억. 200억. 오케이. 아, 일단은 그럼 다음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있으니까 하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거부터 하지 말고 다른 것부터 할 걸. 아이고. 시프캣? 아, 레전드리 말고요. 못 사요. 아, 에디 한줄안 돼요. 와닿는 게 없다. 와닿는 게 없어. 2.5. 40억. 40억? 10, 10, 5, 20, 25, 30, 4, 좀 하드한 거 같은데? 40억이면. 아, 측정하자고? 있을까? 노작 가격이? 어차피 다음 주에 스타포스 할인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네. 있을 것 같아. 10억. 아하. 야, 40억짜리 사는 게더 낫겠는데? 이건 뭐야? 이게 더 낫겠는데? 사는 게? 10억이라고 치면은. 10억, 20억, 35억, 35, 40, 10, 20, 25, 30, 40. 야, 이게 더 낫게, 아예 사는 게 낫겠는데? 아, 이거 쿨감이 아니라 스킬 마스터 레벨까지만인데? 증가? 모든 레벨 1 증가. 스킬 레벨 마스터까지만.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
동작이구나. 아, 확 와닿는 템이 없다. 확 와닿는 템이 없어. 아, 이건 사야겠는데 이런 템은 없네. 직작하는 게 낫겠는데. 상황이나 좀 물량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건 사야 되겠다. 뭐 그런 템이 없네.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요런 템 보기 힘들구만. 야, 세 줄짜리. 34억?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어, 괜찮아 보여. 아주 좀 괜찮은 것 같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에디 세 줄이라서. 구형이. 어어, 상 레전드리. 어, 부자, 보잘 것 없고. 어, 30% 에디도 줄. 아, 80억이야, 이제부터? 아, 좀 세네. 이게 40억짜리 얼마였지?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네. 와, 뭔, 판매가 20억 이상은 팔리는 게 없어. 그냥 안 나오는 거겠지. 아, 뒤로 넘겼어야 되는 건가 보구나. 아, 타이머요. 아니, 제 아이디입니다. 구미가 당길만한 게. 아, 에디 두 줄 값이나 좀 찾아봅시다. 아니,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했을 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세 줄 쳐봐. 어, 나오겠지. 아, 17억이네. 40억 정도 살만한, 34억 정도 살만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에디충이라 별로 살 생각 없습니다. 야, 아래점 내가 열어가지고 공격력이 나온다면 아주 구미가 당기는 셈이로구나. 아주 구미가. 아니, 이거 이렇게 팔았지? 야, 이거 사보고 싶다. 와, 미치겠네. 사도 손에 안 불 것 같은데. 야, 구미 개워지게 당기네, 이거. 공도줄이 얼마지? 어, 그냥 던져볼만한데? 오, 아주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 제가 삽니다. 아,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건 해봐야겠어. 아, 없나, 에디가긴. 아, 그냥 사올게요. 다른 캐릭터에 많은데. 그렇죠, 그렇지. 뜨면 게이드가 아닙니까? 안 떠도 손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미안합니다. 다시 팔아야겠군요. 아쉽. 아쉽다. 아쉬워. 3억 3천. 3억 3천. 그대로 팔면 되는 거 아니고 3억 3천? 상가격 수수료 얼마입니까? 3억에 수수료 3% 900만원. 3억 3천이니까 3억 2,500에 팔면 되겠네. 오케이, 남는 장사 만들어놔야지. 아쉽. 아, 이거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만. 이 사람은 왜 안 해놨냐? 그냥 했던 할만 했던 거 같은데. 야, 엄청 비싸네. 와, 2.5줄도 10억 되는가 보네요. 아, 쉽지 않은데. 아, 아, 구미가 남기는 두 번째 아이템이군요. 아, 이것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열어봐서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데. 아, 이 두 번째 공기당기는 템이 올라왔군요. 이번에 좀 확률 높은데. 힘, 덱, 럭, 공, 네 개의 확률이 있지. 아, 아주 공기당기는 템을 자꾸 올리는구만. 오케이, 가자.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각인을 또 사러 가. 아, 이번에 안 나온 손해인데. 큰일 났네. 그래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어, HP, 아, HP는 어떡하냐. 야, HP는 어떡하지? 아주 나네요. 왜 하필 HP인 것인가. 아, HP라. 아주 나네요. 옵션이 떠버렸군요. HP는 얼마에 팔아요? HP는 얼만데? 아니죠, 손해는 아니지. 어, 여기 있다. 7억 7천만원. 야, 창조이득. 야, 씨. 저는 저렴하게 7억 2천 해드리겠습니다. 야, 돈 많이 벌었다. 야, 나이스죠. 오케이, 돈 벌었고. 아, 근데 템은 언제 사냐 이래가지고. 에, 뭐죠? 뭘 검색하는지 아시는 분? 아, 시프 글러브. 와우. 아, 내꺼 섀도우 어깨 장갑이 좋은데. 아,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꺼 왜 이렇게 옮기고 싶냐. 아, 내꺼 섀도우 어깨 좋은데. 아, 제거 섀도우 에디 세 줄이거든요. 어허.
쿠오비 에디가 아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아 좀 양날의 검이네 4% 일단은 대충 좀 반오차 구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우 내가 왜 레전더리 검색했어 이거는 오케이 야 이거 좋다 얼마야 얼마죠? 25? 84 출발이 56 자기 이상하네? 아 추업이 뭐야? 어허, 약간 구미가 당기는 템인 것 같은데. 2.5절 만드는데 한 7억 하는 것 같은데, 7억에다가. 17, 27.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대강 보고요. 이건 사야 되겠다 싶은 것만은 찾아봅시다. 아 이건 사야겠는데라는 템만 좀 보자. 가해 두 줄이요. 개인 선택이죠. 저도 가해 낮은 것도 있을걸요? 저도 가해 낮은 거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좀 깔끔한 거 좀 사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아 가이시구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쉽지 않군요. 24 얘기인데 24. 아 가이시 3이구나. 아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고민해볼만 하면은 가해시 낫네 장신구는 뭐 맡을 거 있나? 아 타일런트 그래도 한 5성 이상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냥 천천히 봐볼까? 아 이거 약간 구미 당기는 아이템이네요 뭔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허허 야 괜찮아 보인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 저건 사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45. 아, 추억이 좋구나.
아, 가야지요. 중요하죠. 야, 과일 0짜리 25억에 샀다고. 이거는 왜 25억을 주고 사갔지? 저 사야겠는데요? 아, 이런 거 보니까 좀 사야 될 것 같다. 18, 19, 21. 잘 나온 것 같은데? 사야겠는데? 이거 사야겠다. 그죠? 이건 사야겠어. 의견 받습니다. 이거도 가해, 그래도 5까지는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의견 받습니다.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유연인 것도 있고. 좋아 보이네. 후회 안 할 것 같아, 사면은. 이건 맞는 것 같아. 제대로 된 거 만나보고, 추억도 괜찮고. 이건 사야겠더라고. 이거는 좋아 보여요. 어디 급을 원할 건가. 이것도 또 한 번에 사야 돼가지고. 아, 이거 초기화 한번 합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작하라 그러세요. 저 작 얼마나 안 하는데. 저는 욕심 안 부립니다. 한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556. 4에 60. 5에 40. 5에 52. 6에 40. 6에 40. 5에 40. 네네. 구미가 당기는 템이라. 아까 저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5에 52였나?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아, 의견 받습니다. 5에 52짜리 어땠습니까? 1억 정도 주고 그냥 무난히 계속 쓸만한 것 같은데? 60에 4짜리 있었어요? 그래? 아, 뭐 저야 뭐 200찍고 250찍고 그만할 건데요. 그렇게 몇십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좋은 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도 않네? 그렇게 좋지도 않네? 이 정도 느낌? 무난한 거? 이거였죠. 1억 3천짜리. 근데 은얼템은 내비둘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고. 아니요, 차츰차츰 해나갈 거예요. 의견 맞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1억 3천 정도? 의견 받겠습니다. 아주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뭐라고요? 5에 56 벌만데요. 1억 3천 주고 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1억 3천 가능합니까? 아, 1억에 준다고? 아이디 뭔데요? 말던 벨트 수령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벨트 바꿔주고요. 아, 이거 작품에다 터도하면 그래도 돈 좀 될라나? 네네.